와, 제거. 모드요? 괜찮은 모드 있습니까? 한국어. 엘리트 모자벨 덱인데. 엘리트 피해 가자. 내장에 채 나오면 되는데. 다리 걷기 하나 더 나오든가. 다리 걷기 내장 해체. 교살이라도 있어야 1층 깰 수 있을까? 근데 변실로 보시니까 독수어 가자. 근데 이렇게 억지로 넘어간다 해도 2막에서 또 힘들 것 같은데. 이렇게 비 오나? 비 소리 나는 거 같네. 아, 뭔데? 아이씨. 아, 됐어. 서순 아님. 비 와서 그렇게 더웠나? 이거 2막에서 끔살 당할 것 같은데. 하긴 뭐 2막에서 끔살 나는 게 특별한 경험은 아니잖아. 언제나 그렇지. 일뎀 위험했다. 이제 좋은 법만 하면 이긴다. 우리 타임. 순환각을 볼 거면 분리 타임이 아닌데.
믿을 건 아스트롤라베밖에 없어. 내장 해체해주세요. 안 돼. 진짜 제발 내장 해체. 대단원도 괜찮음. 제발. 아, 미친. 야, 잠깐만. 얘 왜 약한 걸려 있어? 어차피 못 잡았네. 종이 갓 페이퍼 페이퍼 갓 나훈아 콘서트 제방 건무 탄성 플라스크 무쇠 포션 파멸 구르기 단검 투척 아니야 이게 아니야 엘리트 절대 못가 아, 왜, 아저씨. 오, 예. 제비든. 잡을 수 있나? 못 잡을 것 같은데? 아니,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?
잡긴 잡겠는데 그냥 잡아서 카드 먹어야 됨 지금. 카드가 없어가지고. 네, 난 오늘 막 님만 오면 고 총매각인가 이거는? 보스는 잡아야 될거 아니야. 보스 잡을 건 들고 가야지. 내가 아드 뽑아야 되나? 맹독 촉매. 안녕하세요. 좀 아껴둘 걸 그랬나? 아드레날린을. 어려워도 별 수 있네요. 잠깐만, 이거 심호흡도 아까 무한되는 거 아닌가? 아, 안 되나? 되네. 대단원 같구나. 대단원. 대단원의 막 악몽? 악몽 닷컥 하면 되긴 하지. 악몽하듯 악몽 촉매 다 되고. 세 장까지 떴다. 근데 코스트가 없네. 이번 보스 잡을 때도 지울 게 없네. 유독 지울까? 유독 지우면 안 될 것 같은데. 궤도도 필요 없긴 한데 지금. 근데 궤도는 같이 쓸 카드 나올 거라서. 그러면 생존자 지우자. 악촉.
실감은 맞지 않아? 반사불 진짜 잘 뒀다. 이거는 진짜 잘 뒀다. 이제 전략가도 받을 수 있고. 집중도 받을 수 있다. 왜 이렇게 무한히 초라하냐. 빨리 내장 해체나. 대단원 급함. 이거 받으면 대단원 났을 때 못 받을 텐데. 그게 너무 아쉽네. 우와 미친. 아, 이거는 제비 줘야지. 제비 레기. 난 이제 너무 많이 지워서 지울 곳도 없다. 내장해체도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니야. 아니야, 독 푸는 애들이 있어가지고. 큰 카카. 도누데카, 큰 카카. 아니다, 도누데카는 상관없다. 아니, 근데 지울 게 내장해체랑 다리 꺾기밖에 없는데. 다리 꺾기는 공짜잖아, 근데. 수비까지 지우면 수비카드 없고. 지울 게 없네, 이렇게 보니까. 다커.
미라손까지? 님들 왜 이렇게 잘 뜨죠? 대기 두꺼우면은 고개 두 장 넣겠는데 대기 너무 심하게 얇아서 고개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? 붕대 내놔. 야슬더스 붕대가 좋아. 곱창을 만들어주마. 생존자 냅두고 수비 지울걸. 왜 수비를 냅뒀을까? 아까는 전반 둘 다 없어가지고 괜히 드루만 뺏어먹는 생존자가 쓸모가 없었는데. 다리 꺾기가 부활했어. 강화할 거 없잖아. 왼쪽으로 가자. 잘못 버렸다. 1512. 아니 아까 근데 아까는 제비가 있었고 지금 제비가 없어. 제비 줘봐. 제비. 제비 왜 안 제비? 구르기? 굴러? 좌로 굴러 우로 굴러? 알돌림이라도 주방. 쓰레기야. 이건 뭐 내가 잘못 굴렸다. 근데 이래도 상관없어. 악촉하면 잡는 거라. 그냥 장화로 패 죽여도 된다.
불가침이라면 이제 아닌데 반사신경. 이제 예비도 필요 없네. 탈출구. 탈출구 빅살이 날 카드가 딱 두 장. 심장잡을 카드가. 아 이거 이러면은 또 내장해체도 잘못 들어갔다. 네메시스 잡을 때 도움 되긴 했는데. 거지 같은 달팽이. 템플 니들이 먹지마. 잡아야겠네 옆에 거? 자꾸 템플 뺏어 먹는데? 좋은 건 나눠 먹는 근카카. 아니 왜 해체하고 있지? 덱 돌리는데 심취했네. 덱 카드 너무 많으신 것 같아.
대단원님, 왜 이제 오셨습니까? 수비 지우면 수비 카드 탈출구밖에 없음. 미라손 난관 회생 7무 감각 저리 마클 해시계 주판 퓨리검 힘 민첩 34일런트 스타팅 잼도라 대관성 디펙트 3능수 플러스 디펙트 와처 그 자체. 그렇군요. 어차피 완놈이죠. 아예 탈출구 진짜 기가 막히게 안 들어가네. 버그 아니야. 아예 탈출구 막는 카드 단 3장인데 카드 오지게 잘하네. 탈출을 하질 못해. 탈출구 빅살이 심하게 많이 나네.
아, 탈출구 삑사리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. 흐릿함 들고 올걸. 상태 이상이 탈출구 다 막네. 흐릿한 넣을 걸 그랬다. 이번 판 좀 섹시했다. 헹. 이바이바님, 10,000원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악몽 수비에 넣어야 될 듯. 그거밖에는. 탈출구 삑사리 둘러다니다네. 난 탈출구가 이렇게 삑날 거라고 예상 못했다. 대기 다 스킬인데. 결과적으로는 내장의 체가 교회 들었어. 총매 넣고 땡쳤어야 했는데. 근데 내장의 체 넣을 때만 해도 대기 졸라 약했음. 전략과 반수신경 한 장도 없었고, 순환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살려고 집었는데,
이제 저주됐어. 아이가 방어도 못 올리잖아. 이건 얘도 좀 실수한 것 같은데. 악몽에다가 복제 포션 넣어가지고 아드레날린에도 넣었어야 했다. 총매털기 게임들은 아, 잡았구나. 아, 실수가 너무 많았네. 시드는 좋았는데. 미스터리 머신. 완벽함 둘. 완벽함 왜 둘이야? 달팽이 때문이지. 요정은 자유예요. 172D를 장화. 영방어 오리아르콘. 103D를 청동비늘. 와우. 썸네일 악몽 수비 리움 키키엘. 아예 구황구황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썸네일 악몽 수비.